뱅크샷을 시도하는데요. 네, 맞춰내기 좋은 각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에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맞춰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마르티네스. 워낙 뭐 시스템 사용이 이 PBA 무대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워낙 많은 연습을 해와요. 모든 선수들이 이제 많이들 하겠지만. 네. 자, 이번에도 아주 섬세한 플레이인데, 자, 힘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와. 정말 딱 알맞은 힘을 사용해서 마지막까지. 네. 지금은 좀 알맞았다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 부족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딱 득점이 되긴 했는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렇게 공략한 이유는 두 공이 모일 수 있는 지금 배치다 보니까 뱅크샷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였죠. 네. 네. 좁은 틈으로 집어넣는 투뱅크. 네, 네. 좋아요. 뱅크샷까지 들어갑니다. 점수는 어느덧 5대 0. 이런 모습들이 마르티네스 선수가 점수차가 상당히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회전량은 상당히 많은데. 네, 오, 득점 성공. 충분히 회전을 살려냈기 때문에 마지막 각도가 전체적으로는 좀 길었지만 스핀볼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끝까지 살아있는 정예창 선수. 좀 오늘 경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마르티네스 선수는 1점 올리면서 점수 0대 7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끌어내면서 지금 뭐 뒤쪽 공간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배분을 해냈죠. 네. 빨간 공 일목적구. 지금 빗겨치기로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또 짧은 각도죠. 네. 네, 좋습니다. 앞선 공격에서는 뒤쪽 공간으로 한번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빠른 스피드 사용을 했죠. 네. 빠른 속도로. 네, 한 쿠션 더 맞고 바로 뭐 거의 직각 형태로 튀어 올라오는 각도 형성을 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섬세한 네. 뒤돌리기가 좋아요. 성공합니다. 대회전으로 공략할 배치였는데 네. 전혀 뭐 키스의 위험 네, 확실하게 제거하면서 아, 멋진 또 컨트롤 보여줍니다. 네, 키스도 잘 빼냈고요. 네. 석점을 올립니다. 오늘 1세트 뭐 시작과 동시에 다득점을 해내면서 확실히 마르티네스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네. 오늘 경기력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포쿠션으로 시도한 빗겨치기. 들어갑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또 특유의 득점들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회전량 줄여주면서 빗겨치기. 득점과 동시에 다음 공 배치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지금 포지션 플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득점과 다시 한번 또 포지션 시도를 합니다. 네, 이번에도 득점 성공. 스코어는 어느덧 0대 11이 되면서 점수차 10점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긴 각도로 득점이 되면서
노란 공과 너무 근접해 있죠. 네. 자, 선택을 바꿀 수밖에 없는. 자, 빨간 공을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 공을 이용해서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시도합니다. 네, 지금도 각도 형성 완벽하네요.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첫 이닝에 하이런 한번 만들어주고 지금 다시 세 번째 이닝에 더욱더 높은 하이런으로 아, 점수차가 이렇게 크게 빠른 시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네. 조금 고민이 되고 있죠? 네, 신중하게 길을 살펴보는데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빨간 공의 두께가 조금 중요한데 자, 키스를 아래쪽 코너를 돌려내면서 오, 지금은 오, 이건 행운인데요? 와, 네. 행운까지 따라주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네. 지금처럼 키스 타이밍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위험했어요. 네. 네. 반면 정해창 선수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마르티네스 선수가 저 사이로 빼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상당히 위험한 우선 키스 타이밍을 만들어냈고 네. 자, 그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됐네요. 마무리를 투뱅크로. 아하, 일목적구로 선택했던 빨간 공 반대쪽 두께에 맞았는데 네. 오, 이런 또 행운의 득점으로도 끝날 수가 있었던 진행이었어요. 네. 과감합니다. 과감한 진행. 지금은 빨간 공의 반대쪽 두께로 노란 공 쪽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 투뱅크의 시도였죠. 네, 점수로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정해창 선수, 이제 점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좀 멀리 있는 공 선택을 했는데 자, 참 두께감 좋네요. 네, 네 번째 이닝에 첫 득점 성공합니다. 점수차가 좀 크게 벌어져 있지만 끝까지 집중력 보여주고 있는 정해창 선수. 눈을 골아보는 마르티네스 선수. 눈을 감고 다시 집중해주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고요. 좋습니다. 스코어는 2-13. 1세트에서 보여줬던 또 그런 멋진 추격전이 한 번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빨간 공을 선택을 하기에 자세가 좀 너무 멀어 보이고 충분히 나오나요? 네, 지금은 하얀 공보다는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네, 네, 좋아요. 연속 득점 성공. 자, 충분히 첫 번째 키스 빼낼 수 있다면 지금처럼 공략을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빠른 스피드와 당점 사용으로 직접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뒤돌리기. 네, 이번에도 3 쿠션으로 들어갑니다. 득점과 동시에 다음 공은 한쪽 방향으로 지금 몰려 있는 목적구들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돌리기 대전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뱅크샷 시도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3뱅크로 네. 시도합니다. 코너 근처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각이기 때문에 속도에 조금 민감한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정해창의 뱅크샷 좋아요. 네, 성공합니다.
그렇죠. 세트를 빼앗겨도 나중을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지금 같은 모습이 나와야 돼요. 네. 자, 쓰리뱅크 성공한 이후에 땅콩 배치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면서 시도했는데, 네, 점수로 또 이어졌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6점을 추가했습니다. 아래쪽에 좁은 틈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로 조금 불안했어요. 우선 득점이 되고, 네. 조금만 더 강하게 시도를 했다면 뒤돌리기 포지션이 나올 수 있었던 진행이었고요. 지금은 역돌리기로. 아래쪽 좁은 틈으로. 네, 네. 정확합니다. 이제 점수는 8대 13. 정혜청 선수도 오늘 뒤늦게 계속 세트 불붙는 모습인데, 네. 득점 한번 나올 시에 지금 너무나 다득점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도 하얀 공이 보인다면, 뒤돌리기로 시도를 해야죠. 포쿠션으로. 속도 내려오고 있고, 네. 네. 네, 들어갑니다. 와, 시작이 조금 더디긴 했지만, 이번 이닝에서 8점을 추가하면서 점수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했던 대로 포쿠션 득점이 됐는데, 네. 침착하게. 땅콩 또 공격을 해야죠. 정해창 옆돌리기. 네, 스피드를 살짝 사용을 하면서 좋아요.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부드러운 스피드는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내기, 맞춰낼 수는 있겠지만 득점 확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자신감 있게 두께 공략 해주면서 좋은 옆돌리기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제 점수 차는 단 석점 차입니다. 비껴치기죠? 내공의 회전량 조절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비껴치기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상단 당점에서 두꺼운 두께, 그리고 밀어주는 빠른 스피드까지, 네. 알맞게 떨어진 아주 과감한 또 비껴치기 성공이네요. 원쿠션에서 살짝 휘어지면서 각도 형성을 시켜냈는데, 자신감이 조금씩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고, 네, 어느덧 10점을 네. 추가하면서 두 자릿수 점수를 만들어냈는데, 이건 다 해결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추격의 기세가 매서운데요. 다음 공격도. 다시 한번 비껴치기죠. 네. 네,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12대 13. 정해창 선수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모습이 오늘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네. 마르텐 선수가 1세트와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좀 어려운 또 시도를 해야 되겠네요. 하얀 공에 오른쪽으로 아주 빠른 스피드죠. 빠른 스피드보다는, 네, 아. 정확 한 공격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키스에 걸리고 맙니다. 네. 그래도 쫓아왔다는 게 너무나도 좋게 작용이 될수 있는 정해창 선수의 모습. 네, 이번 이닝. 해결을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횡단과 더블 쿠션으로. 자, 지금은 횡단이죠? 네. 자, 힘이, 힘이. 1점. 네, 남아 있었습니다. 득점됐네요. 이제 13대 13, 동점이 됩니다. 아, 이 어려운 공을 또 해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확률 높은 진행이 됐고. 자, 플러스. 자,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켰는데, 내려가는 각도. 와. 와, 맞았습니다. 네, 완벽한 득점으로 연결이 됐네요. 네, 셋 포인트. 정혜창 선수가 이 세트를 잡아낸다면, 자,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수차가 무려 12점 차이였는데, 아. 네, 한숨에 따라 붙었고, 네.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혜창 선수가 1세트에 이어서 세트 포인트. 하얀 공 뒤돌리기죠? 짧은 쪽으로 시도합니다. 자, 코너 쪽 돌아 나왔고, 자,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 네. 이번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네요. 아, 정혜창 선수도. 네, 정말 아쉬워하는데요. 그렇죠. 1세트에서도 마지막 한 점을 못 친 상황에서 세트가 마무리됐는데. 네, 2세트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두 공이 또 모여 있는 상황인데, 마르티네 선수가 뱅크샷으로 또 세트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네, 3뱅크. 정확하게 노란 공이 먼저 맞고 득점이 돼야 되는. 자, 배치해서. 아,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세트가 또 끝나네요. 뱅크샷 성공하면서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번 세트 마무리합니다. 아, 정혜창 선수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세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정혜창 선수 정말 추격하는 모습,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르티네스 선수는 세트마다 지금 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경기 아주 재밌게 흘러갑니다. 네. 1세트와 2세트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2세트 마르티네스 선수가 뱅크샷 성공으로 마무리를 잘 하면서 2세트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